영국과 북아일랜드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는 1년에 두 번 생일을 기념합니다. 첫 번째 생일은 자신의 진짜 생일인 4월 21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매년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공식 생일을 기념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일 선물 두 번씩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전통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시작한 건 아니에요. 한 세기도 전,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입니다. 이틀 동안의 생일 행사는 여왕의 증조부 에드워드 7세가 1908년에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군주의 생일은 온 나라의 큰 행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큰 축하 행사를 열려고 했습니다. 생일의 첫 번째 퍼레이드는 1748년에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통치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릴 수 있었죠. 1760년에 왕이 된 조지 3세는 트루핑 더 컬러라는 퍼레이드를 매년 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1908년까지 영국의 모든 왕이나 여왕은 이 전통을 따랐죠. 당시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는 11월에 진짜 생일을 맞았습니다. 영국의 12월의 날씨는 축하하기에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특히 에드워드 왕의 생일은 대부분 날씨가 나빴어요. 왕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즐길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축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 좋을 것 같은 6월로 퍼레이드를 옮기기로 했죠. 이 전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 군주들은 진짜 생일과 별개로 6월의 큰 퍼레이드와 함께 공식적인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리고 있어요. 여왕은 항상 직접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1000명 이상의 장교들, 200마리의 말들, 200명의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퍼레이드예요. 퍼레이드와 영국 공군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 왕실의 다른 구성원들도 여왕의 발코니에서 참여를 하죠. 이 퍼레이드는 영국뿐만 아니라 영연방의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열립니다. 영연방이란 한때 대영제국의 영토였던 54개의 독립회원국 연합체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의 인구는 총 24억 명 정도 돼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 싱가포르, 그리고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곳에 속하죠. 이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끄는 협회에 속해 있습니다. 각 나라에는 고유의 정부가 있고 여왕은 어디에서도 영국과 같은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갖지 못합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여왕의 역할은 상징적인 것으로 형식적인 통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연방의 많은 나라에서는 여왕을 기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퍼레이드의 날짜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가나에서는 3월 6일 가나의 독립기념일에 트루핑 더 컬러가 열립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매년 7월 1일에 이 퍼레이드가 열려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공식적인 축하 행사 두 달 전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진짜 생일을 개인적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4월 21일 정오에 런던의 여러 공원에서는 여왕을 향해 경례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200년 동안 영국에 재위한 군주 중 61명 중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입니다. 수세기 전 영국은 여러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각의 왕국엔 자신들만의 군주가 있었어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왕국은 1603년부터 한 명의 군주가 통치를 했습니다. 1707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왕국이 합병된 후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1801년엔 아일랜드 왕국이 이 왕국에 합류했습니다. 1776년 북미의 식민지들은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독립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다음이었죠. 한편 엘리자베스 2세는 1952년 2월에 왕위에 올랐어요. 벌써 69년째죠. 두 번째로 오래 재임한 군주는 63년 동안 영국을 통치한 그녀의 증조할머니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왕실 가계도를 보면 엘리자베스는 태어났을 때 자신이 여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당시 조지 5세의 둘째 아들의 장녀였거든요. 에드워드 8세는 왕이 되었고 후손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1년도 재위하지 못했어요. 그는 이혼한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왕의 자리에서 퇴위를 했습니다. 이런 결혼은 당시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지 6세는 1936년에 왕이 되었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가 25세의 나이로 공주와 미래 여왕이 된 거예요. 그녀의 남편인 필립 왕자는 그리스와 덴마크 왕족으로 그녀의 육촌이었습니다. 공통의 친척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빅토리아 여왕의 아들 에드워드 7세의 후손이고 필립 왕자는 그녀의 딸 앨리스의 후손입니다. 필립과 엘리자베스는 이 미래 여왕이 8살이었을 때 필립 왕자의 사촌 마리나 공주의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다시 만난 건 5년 후인 1939년으로
필립이 공부하고 있던 다트머스 왕립 해군대학에서였습니다. 그 당시 어린 엘리자베스는 13세였고 필립은 18세였어요. 엘리자베스의 가족은 그를 만나기 위해 학교에 왔죠. 이들은 요트 여행을 갔고 그는 어린 공주와 크리켓을 쳤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는 그와 사랑에 빠졌고 1947년에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이 결혼은 거의 74년 동안 유지되었죠. 그녀는 세상의 여왕이고 가족에게도 여왕이었지만 남편은 그녀를 릴리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붙은 별명이었어요. 여동생 마가렛이 엘리자베스를 발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였어요. 여왕의 남편은 그 별명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왕과 필립 왕자를 기리기 위해 여왕의 손자인 해리 왕자와 그의 아내 메건은 올해 초 딸의 이름을 릴리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여왕에겐 정말 멋진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둘기 경주예요. 참가자들은 특정한 거리를 날았다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특별히 훈련한 비둘기를 풀어줍니다. 비둘기들이 다녀온 거리와 걸린 시간은 아주 신중하게 측정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각 비둘기의 이동 속도를 계산합니다. 가장 빠른 비둘기와 그 주인이 승자가 돼요. 여기엔 아무 비둘기나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근사한 스포츠는 레이싱 호머라고 하는 특별한 종의 비둘기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시골 사유지의 다락방에 약 200마리의 애완 비둘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주 시즌은 4월부터 9월까지고 이 기간 동안 왕실의 새들은 매주 경주에 참여합니다. 여왕의 새는 영국의 모든 주요 경주에서 우승했어요. 딱히 놀랄 일은 아니네요. 비둘기 경주에 대한 집착은 사실 벨기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벨기에의 왕이 1886년 여왕의 증조부인 에드워드 2세에게 비둘기 몇 마리를 선물했거든요. 에드워드 2세는 이 스포츠에 매우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다락방을 짓고 새들을 길렀으며 그 취미를 자신의 후손들인 아들과 손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여왕에겐 또 현실적인 취미도 있어요. 바로 TV 시청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에서 역사적 실수나 부정확함을 지적하기 좋아한다고 하네요. 실력이 아주 좋다고 해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나온 메달의 시대가 잘못되었다거나 잘못된 쪽에 메달을 달았다는 등 아주 작은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립니다. 또한 여왕에겐 하루가 끝날 무렵에 자신의 생각을 모두 적는 비밀 일기장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녀는 15살 때부터 일기를 써왔습니다. 이 일기장에는 여왕이 80년 동안 기록한 기록과 세상과 그녀의 가족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일기장은 세심하게 보호되며 그녀의 남편인 필립 왕자를 제외하곤 아무도 이 일기를 볼 수 없어요. 언젠가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볼 순 없을 거예요. 여왕의 증조 할머니인 빅토리아 여왕도 일기를 쓰곤 했습니다. 출판은 허락했지만 막내딸 베아트리스 공주에게 자신의 일기를 미리 편집하게 하고 자신의 글에 등장했을지도 모르는 민감한 주제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주가 원고를 완성하는데 30년이 걸렸고 그 후 원래의 일기장을 불태웠습니다. 편집된 버전은 출판되었으며 여전히 디지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왕이 없이는 절대 어디에도 가지 않는 한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여왕이 정말 좋아하는 파란 양털 담요인데요. 날이 추워지면 다리를 덮을 수 있도록 항상 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담요는 보통 차 안에 보관합니다. 그녀가 외출할 때 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은 핸드백입니다. 여러 명의 수행원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죠. 그녀가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핸드백엔 매우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용도죠. 보통 여왕은 왼손에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만약 갑자기 가방을 오른쪽으로 든다면 수행원들에게 그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걸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개입해서 그녀를 풀어줘야 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죠. 만약 여왕이 식사를 하는 동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놓으면 그것은 5분 안에 저녁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요? 저는 보통 식사가 끝났다는 걸 알리려면 발을 올려놓습니다.